할렐루야, just like God. 자, 오늘의 영적 승리를 위해서 생각의 차원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주요 관심사, 주로 생각하는 것, 걱정하는 것, 또 관심거리는 무엇입니까? 다양한데요. 자, 일단은 개인형이 있을 것 같아요. 인심은 어디서 난다? 곳간에서 난다. 자기 잔에 일단은 좀 물이 차야지 남에게도 줄 수 있으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조금 어렵고 힘든 형제나 자매를 돌아볼 줄 안다면 아마 부모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가를 가기 전에 자기의 조직이 있습니다. 회사나 교회나 여러 가지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자기보다는 한 계급 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대리는 과장을, 과장은 부장, 부장님은 또 임원을 좀 생각하면서 그런 마인드로 언행을 한다면 아주 총애받는 그런 조직원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나라가 어려울 때죠. 우리 성웅 이순신부터 해서 뭐 김구 선생님,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 열사 이렇게 있는데요. 자, 지금 시대에는 국가의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그런 사람들이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국가대표 손흥민. 그냥 지면은 가만히 있지 않죠. 막 울고 짜고 그 어떤 특심한 마음으로 국가의 어떤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조진영 박사님께서 이제 한국 기업들의 부정부패를 보면서 참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창피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요, 역시 같은 한국 기독인으로서 소금이 그 맛을 잃고 땅에 밟히고 있습니다. 소위 세상이 좋아하는 돈, 명예, 성을 쫓고 있는, 맛소금을 쫓고 있는 그런 한국 기독교를 보면서 부끄럽고, 나라도 조금 그 짠맛을 다시 찾아오는 그러한 기독인이 되겠노라고 다짐하고 언행한다면 그것도 훌륭한 애국의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좀 더 차원을 높이면 이제 세계형이 있는데요. 아, 지금 뭐 세계 정세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이미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어서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서 생활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무슬림의 전쟁에 미국이 가입하고 또 중동 국가들이 가입하면서 일촉즉발 상황으로 확대가 되어져 가고 있고요. 자, 중국과 대만의 관계도 한국과 북한의 관계도 늘 살얼음을 걷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언감생심 내가 무엇하냐고요. 바로 우리보다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의 일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얍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이기듯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 믿겠고요. 자, 끝으로 천주형이 있습니다. 천주형은 바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드리고 그것을 위로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해도 하나님의 사람들만큼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 안타까운 오해, 무지 속에 부딪히고 있는 그 오해들을 잘 설명하고 증거해서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를 풀어드리는, 그거 정말 멋있네요. 인간관계만 소통시켜도 기쁜데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를 소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리해봅니다. 오늘의 나의 관심사, 주된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차원을 높여서 의미 있는 삶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각의 차원을 높이자. 아멘. 할렐루야.